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. 무슨 논리? 돈 없으면 개무시 당하는데, 부자가 왜 없는 척 하는지,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제가 이제 부자가 된 썰을 풀면, 부자들은 대부분 겸손하다. 굳이 남들한테 있는 척 하지 않는다. 의외로 소탈하게 사실 분도 많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근데 뭐, 대한민국 모든 부자가 다,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, 보통은 이제 고생하신 분들 있잖아요. 부자들 중에, 뭐,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영리치라고 하죠, 영리치. 영리치 분들은 그래도 좀 비싼 물건이나 차 같은 거 이제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, 어릴 때 고생해서 자수성 가신 분들 있잖아요. 나이가 좀 있는 분들. 그분들은 생각보다 곰사하신 분들이 많아요. 보통 그런 분들 강남에 이제 그런 이제,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 가보시면, 그런 분들 있죠.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, 돈좀 쓰고 살아야 되는데, 그렇게 안 사는 분들. 누가 강남 산다 얘기 안 하면, 그냥 서민이겠구나.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왜돈 없는 척 하냐 하면, 돈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돈 당연히 있죠. 있는데, 굳이 남들한테 내가 있는 척 해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.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누가 나보다 잘 나간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좀 얻어먹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. 거지근성이라고 하죠. 특히나 뭐 부자다, 좋은 동네 산다 이러면 나한테 빨대 꼽으려는 사람,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남들한테 있어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. 그리고 이제 검소한 게 몸에 배이신 분들은 굳이 불편하지 않아요, 이게. 뭐차 없이 다니고 외에 잠물고, 뭔가 이렇게 내가 좀, 허세 안 부리고 사는 게, 이게 딱히 불편한 게 없어요. 불편했으면 바꾸겠죠. 이게 편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, 어떤 분이 기분 나빴나 봐요. 무슨 논리? 돈 없으면 개무시 당하는데. 물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. 뭐냐면, 돈을 써야 될 자리에 돈안 쓰고 얻어먹으면 무시 당하는 게 맞아요.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.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가 축의금 내야 되잖아요. 기본이 내야 되는 돈이 있죠. 근데 그돈안 내고 음식만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. 그런 분들은 좀 오면 안 좋아하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보통 그래도 뷔페가 아무리 웃자봐도 요즘에 한 인당 5만 원 받지 않나요? 더 받나? 그러면 결혼식도 공짜가 아니잖아요. 큰 돈 들인 거단 말이야. 그러면 그분들 들어간 돈도 있으니까 우리 참석할 때 기본적인 축의금 내야 되잖아요. 그 기본 아닙니까? 근데 그 기본을 상실하신 분들 간혹 가면 있거든요. 우리가 예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뭐 결혼식 같은 거 하면, 에이,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. 와가지고 그냥 음식 좀 드시고 가십시오 하면.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속 얘기는 뭐냐 하면, 축의금 좀 내고 가라 이거예요. 근데 진짜 못 먹어 먹는 사람도 있어, 그냥. 와가지고 술하고 이제 음식 엄청 많이 먹는 사람 있어. 그게 이제 결혼식에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죠. 그러니까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. 돈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자리에 돈을 안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거 있죠. 근데 굳이 돈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돈안 쓴다고 무시받을 일은 없습니다. 그리고 그건 있어요. 뭐냐, 우리가 아무리 뭐 어디 가더라도 기본적인 외모 관리나 이 청결함 유지해야겠죠. 뭐 그런 상태에서 돈안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. 이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무시 많이 당했나 봐. 아니,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평소에 사람들한테 좀 인정 못 받았나 봐요. 그렇지 않나, 여러분? 물론 그건 있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돈을 써야 되는 시점에선 써야 돼, 이게. 사람 만나거나 어느 자리 갈 때는. 저 부자들도 있잖아요. 뭐 동창회는 사람 만날 때 당연히 돈을 쓰겠죠. 그냥 평소에 돈을 안쓸 뿐이야, 평소에. 평소에 불필요하게 돈을 안 쓰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무시받을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댓글은
주변에 찐부자가 없거나 본적 없나 봅니다. 제 주변에 부자인 사람들은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. 특히 애들한테 미국 유학 가서도 돈 있는 척 하지 말라고. 다른 유학생들 보면 부자가 아닌 애들도 많고 미국 애들 대부분 그닥 부자가 아니거든요. 미국, 한국 둘 다 어디서 어떻게 소문나서 위험할지 모른다고. 옷도 어떤 분은 허름한 거 그냥 입고 다니고 외차 절대 안 타는 분도 많고 그럽니다. 물론 부자마다 다릅니다. 이거는 부자마다 이제 자녀한테 뭐 쓸 거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모든 부자가 다 뭐 돈 아낀다 이건 아니에요.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. 이제 어디 가서 돈인 척 하지 마라, 나대지 마라, 어디 가서 우리 집 주소 같은 거 알리지 마라, 이런 얘기를 자녀한테 꼭 합니다. 왜냐하면 알리면 좋을 게 없어요. 이게. 돈 자랑하지 마라. 우리 집 잘 산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부모님 뭐 돈 많이 번다 얘기하지 마라. 어디 가면 이제 그냥 평범한 동네에 산다고 하고 부모님 지금 물어보면 회사원이라고 얘기해. 알겠지? 그런 경우 있어요. 실제로 회사원이 아닌데. 아니 남들한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뭐 불법적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남들한테 떳하게 얘기 못하는 거야?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근데 한국 사회를 겪어보니까 말이죠, 그런 게 있어요. 뭐냐면 뭔가 잘 산다고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듭니다. 한국 사람들이 그런 냄새는 귀신같이 많거든요. 야, 쟤네들 집 엄청 잘 산다고 하던데? 강남 산다고 하던데? 부모님이 수백억대 자산가래. 아, 그래? 그럼 쟤한테 붙어먹으면 좀 술 같은 거 비싸고 얻어먹겠네? 나중에 쟤 꼬셔가지고 쟤네들 집 한번 놀러가자고 하자. 당연히 계산은 제가 하고. 설마 돈도 많은데 우리 쟤한테 거절하진 않겠지?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경우 생깁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상하게 좀 돈 좀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 다 있더라고요. 돈 좀 있는 분들은. 예.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더라고요. 여러 번. 아니 뭐 그 친구가 돈 많은 친구가 자기가 선심 쓴다고 사준다고 하면 뭐 뭐가 있겠지만 굳이 그 친구가 사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죠. 이게 그리고 아마 내가 보니까 유학 가서도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미국 같은 데는 아마 그런 것 같아. 돈 많은 척 해버리면 이제 범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. 미국은 약탈 범죄 많거든요. 강도 같은 것들. 그래서 내가 비싼 옷 입고 다니고 돈 좀 쓰고 다니면 그런 것들이 괜히 내가 이제 범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. 미국이 잘 산다고 알고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. 미국이. 미국이 나라 덩치로 보면 잘 사는 게 맞는데 서민들 삶을 보면 우리나라 서민보다 못합니다. 예, 못해요. 뭐 미국 유학 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잘 사는 동네 유학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 못 사는 사람과 맞추게 된다고 치면 저 사람 한국에서 왔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왔는데 나보다 좋은 물건도 하고 있고 좋은 폰도 쓰고 있네? 그럼 바로 훔쳐버려 이게.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 여행 가더라도 절대 좋은 물건 들고 다니지 마라 이런 말 해요. 훔쳐가기 때문에.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데 가더라도 가방이나 지갑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절대 탁자에 올려놓지 말랍니다.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? 어디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 지퍼 있는 거 있죠. 안주머니 지퍼 있는 거 이거 꼬이고 다니라고. 그리고 모든 소지품은 앞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앞주머니 뒷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주머니. 그리고 가방 멜 때 무조건 앞으로 메라.
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아니, 한국에서 다닐 때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, 똑같이 해버리면 다음 척 합니다. 만약에 내가 지갑을 뒷주머니, 앞주머니였잖아. 그럼 부딪히는 척 하면서 훔쳐가요. 한국 같은 경우에 왜 우리 카페나 식당 같은 데 스마트폰 올려놓잖아요. 탁자에 올려놓죠.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해서 누가 막 함부로 가져간다거나 훔쳐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, 이게. 근데 외국은 금방 훔쳐갑니다, 금방. 어? 이 나라 잘 사는 거 아닌가? 나라는 잘 사는 게 맞아요. 근데 국민들은 다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면 스마트폰 조심하라고. 이 스마트폰 노리는 사람들 많다.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굳이 내가 좋은 집에 산다, 돈 많다, 이런 것들을 굳이 내보일 필요는 없어요. 우리가 살면서 뭔가 무시당하고 하는 것들은 돈을 써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 안 써서 무시받는 것이지. 그냥 평소에 돈을 안 쓴다고, 평소에 내가 평범하게 다닌다고 무시받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뭐돈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좀 겸손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.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 관리 확실하게 하시고, 굳이 남들한테 내가 잘 사는 거 내보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